우리 K 왔어, K. K까지만 하고 좀 쉬자. 자, 이거 난 키드인 줄 알았더니 이거 카인드 아니야? 그치? 자, 소박한 마을에 들어서면 따뜻한 인사를 건넵니다. 보온병에 담은 따뜻한 차 한 잔으로 이야기 나누는 동안 어느새 사진 속에 그 마음까지 녹아듭니다. 자연을 대하는 태도도 같을 거예요. 좋은 작품을 위해 풀한 포기도 소중히 생각하는 마음, 좋은 사진 이렇게 만드는 걸지도 몰라요. 남는 건 사진뿐이라고요. 진심으로 전하는 마음이 먼저예요. 조심조심 매너 있게 찍어주세요. 요거는 조금 어려운데 하나 예를 들어볼게. 요거는 이제 선생님도 범하는 실수이기도 하는데, 이제 여행지를 가던 어디 현장에 가서 촬영을 할 때 사진이 목적이다 보니까 사진만 집중해서 찍고 와. 그걸 자꾸 범한단 말이지. 당연한 얘기잖아. 사진 찍으러 가서 사진을 잘 찍는 게 맞는 거긴 한데 그게 실수라는 거지. 그러면 밥만 얻어온다는 거야. 그게 아니라 사진을 찍으러 가서도 그 공간의 문화, 꼭 해외가 아니야. 국내에서도 그 만약에 뭐 예를 들어서 내가 호텔을 촬영을 갔다 그러면 호텔에서 근무하시는 분들의 그 특유의 그 분위기와 특성이 있어. 그거를 같이 느끼고 오라는 거지. 느끼고 오고 그분들과 이야기를 많이 나누고, 그리고 일반 사람들은 그 기본 고객 동선만 다니거든? 근데 고객 동선 외 직원 동선이 따로 있어. 직원들만 이용하는 복도가 따로 있고, 그 전용 엘리베이터가 따로 있어. 이건 백화점과도 있어. 백화점도 고객 동선 따로 있고, 직원 동선이 따로 있거든? 그래서 그런 데를 사진만이 아니라 그 문화를 느끼고 함께하고 오라는 거지. 요거는 선생님도 항상 그거를 느끼려고 하고 있지. 오케이, 또 짧게 이렇게 마무리.